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 자유의 언덕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16번째 장편 작품인 자유의 언덕에는 일본 배우 카세료와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두 여배우 문소리와 윤여정이 출연해 화제인데요. 베테랑 배우인 윤여정도 쪽대본과 영어 대사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쪽대본 주는 거 보고 기절했어요. 왜냐하면 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막 그게 너무 나한테는 스트레스고. 카세료 씨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 일본 말을 못해서 아니겠지, 한국말 하는 거겠지 그랬더니 또 영어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번이 저한테는 홍상수 감독 영화는 저에게 도전입니다. 영화 자유의 언덕은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오리종티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진출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문소리는 2002년 영화 오아시스를 통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신인 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어 남다른 인연을 자랑합니다. 늘 어색해요, 저 레드카펫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촬영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특별한 보너스이고 특별한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미를 세계에 떨치는 데까지는 제가 아직 부족할 것 같고요. 영화 자유의 언덕은 인생의 중요했던 여인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남자가 서울에서 보낸 며칠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 소식에 대중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